안녕하십니까. 헌털란TV입니다. 불법적인 월성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문재인의 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신문 사설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1일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남으로써 문재인이 한전 주주들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고강도 비판 사설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사설의 배경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전원으로 알려져 있던 월성원전 언제 중단하느냐는 문재인의 발언이 전자문서에 글로 남겨져 있으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전원 형태와 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증거 능력에서 그 파괴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대전지검이 백운규 등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결정적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백운규, 최희봉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그 배후 책임이 문재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며 특히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기될 것이란 점을 문재인은 두려워하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고 묻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각종 제약이 많은 청와대 상대 수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청와대 내부 통신망 댓글로 달려있던 문재인의 글로 남겨진 지시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문재인 글은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돌아보고 와서 청와대 내부망에 월성 1호 외벽 철근 노출로 정비 연장이라고 올린 보고서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팀은 문재인이 글을 올린 날짜와 시각까지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이 글은 내부 통신망에 올려진 이후 원전 폐쇄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문재인의 지시로 작동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시가 나오기 전까지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산업부는 단 이틀 만에 2년 반 가동에서 조기 폐쇄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백운규 당시 장관의 너 죽을래 라는 질책도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초 문재인의 언제 연구 정지는 전원 형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운규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문재인이 직접 글로 쓴 것이란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불법 폐로가 문재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전자문서 형식에 감출 수 없는 증거로 남아있는 것은 향후 이 사건 관련한 문재인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월성원전 1호기 사건 관련 공소장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46번가량, 문재인이란 단어가 3번가량 등장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글 외에 참모들에게 직접 대면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공소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문재인 코앞까지 다가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문재인이 현직이다 보니 수사가 미칠 수 없어 그의 바로 아래 참모들인 백운규와 최희봉 등까지만 일단 기소한 채로 수사가 멈춰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 세력이 불법적인 원전 폐쇄로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다양한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사실도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경제성 조작의 적나라한 과정이 드러나자 문재인과 현 정권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제로 메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 수원이 본 피해를 국민 전체로 분산해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꼼수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문재인의 배임 교사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전 폐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으로서 이것은 국정농단 행위이지 정상적인 통치 행위라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전 주주를 넘어 일반 국민들도 문재인의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소송 주체를 넓혔을 뿐입니다. 한수원이 국회에 보고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액은 5,600억 원입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민 누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배상의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이란 사실은 전자문서의 증거로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재인이 탈원전 아집의 장본인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사실 문재인이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한 문제, 전세가 폭등 문제, 무능한 백신 정책으로 인한 장기 영업 손실 문제, 고용 위기로 인한 문제 등등 국정의 거의 전 분야에서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그걸 재난지원금 같은 걸로 잠시 국민 눈속임하는 꼼수까지 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정 무능의 경우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폐쇄의 경우는 그 폐쇄 과정이 경제성 수치 조작을 통한 불법이었다는 빼도 박도 할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 만큼 그 최고 지시자인 문재인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은 퇴임한 순간부터 주요 형사사건 수사는 물론이고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문재인이 이날 아침 조선일보의 사설을 읽고 흥분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